안녕하세요. 오늘은 룻기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까지 호세아서를 상고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3월 21일 주일 예배 때에 달라스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및 집사 안수식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서 룻기 개요,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오던 구약 개요 중에 다음 차례인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룻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 성경책의 주요 등장인물인 룻이라는 모압 출신 여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. 이 룻은 이방 사람이죠. 그런데 이 루방 사람 룻이 베들레헴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.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장 5절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.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전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중에 좀 핵심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1장은 그 일단은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라고 적힌 것으로 봐서 이 지금 이야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입니다.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남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가서 삽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룻이고 다른 사람은 오르바입니다. 그런데 그 모압에서 살다가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고 그 길을 오는 와중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. 너희들이 나한테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다. 진정으로 돌아가라.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.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. 2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들어온 그 룻은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고요.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은 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계획을 짜고 룻은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등장하는 일들이 이 킨스맨 리디머라는 그 집안 간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 일종의 스토리들이 4장 첫 부분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장 후반부에서 이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다.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룻기의 저자는 성경 안에서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. 룻기의 배경은 지금 1장 1절에서 사사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대충 짐작이 가지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들을 낳은 것이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에서 역산을 하게 되면은 한 주전 1000년 또는 그 이전입니다.
근데 룻기가 적힌 시기는 배경이 되는 시기와는 좀 다릅니다. 왜냐하면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룻의 아들인 그 오벳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. 그러면서 이 나중에 그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. 그 핵심이 지금 어디 있냐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기 핵심이 있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이 룻기가 적힌 시점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룻기를 왜 적었을까? 사람들이 그 룻기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뚜렷하게 그냥 스토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때가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. 사사 시대에는 보면은 왕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도 보시면 이 나오미, 룻 그리고 보아스란 이 사람들의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 스며 있는 어떤 신실함과 믿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. 그죠? 이 나오미와 루르색에서도 믿음이 보이고요.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에 그초한 신실함이 보입니다. 그러한 신실함과 믿음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스며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, 이것이 이 어지러웠던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이고,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믿음과 신실함의 계보가 다윗 왕에게 이어지고, 그것이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룻기에서 보여지는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. 하나는 그 구원자, 킨스맨 리디머라는 개념이고요.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자비하심, 라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. 이 킨스맨 리디머,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지금 언급이 되냐 하니까 그 룻기 2장 20절에서 쭉 뒤로 가시다 보면은 그 말미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. 그 보아스를 일컬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. 그는 지방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.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요, 그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하니까,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했잖아요. 땅을 분배하는데 그것은 각그 지방별로 분배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땅을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80년, 50년 가까이 그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되면 희년의 개념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한 사람이 땅을 팔아요. 근데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되살 수 있게 그 허락을 했습니다.
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, 한 사람은 팔리지만, 그거를 또 친족이, 가까운 친족이 됐음으로써 그 땅이 그 집안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죠. 그것이 이제 킨스맨 리디머의 개념입니다. 그리고 이거와 함께 또 하나 연결되어지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는 형사치수라는 개념이 있죠.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의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,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그게 있습니다.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시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룻기입니다. 그죠? 지금 룻의 남편 되는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속해 있던 그 땅,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야 할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지금 없게 된 상황이죠. 그러면 그 땅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, 그 할 사람이 지금 집안 안에서 보아스라는 거죠. 근데 나중에 보시면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,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결혼하면서 그 땅을 취하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형사치수의 이 개념과 킨스맨 리디머의 개념이 섞여지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구원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,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.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에 취하고 어려움에 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. 그 개념이, 이 킨스맨 리디머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유가 되고요.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구원자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룻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구원자라는 그 개념입니다. 두 번째 등장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게 있냐니까,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. 이 원래 발음함이 해가 아니고 좀 목이 이게 그 가리가 끓는 그런 말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발음을 잘 못하는데요.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, 인자하심, 은혜, 사랑 이런 개념들을 포괄하는 그 히브리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.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loving kindness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. 우리 구약을 읽다가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많은 경우 그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사랑,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, 이 개념이거든요. 근데 룻기에서 등장하는 헤세드를 볼 수 있는데, 그 헤세드의 근거가 되는 그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. 그것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. 그 뭐 이렇게 보시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6절입니다. 이렇게 됩니다.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.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. 어머님의 계례가 내 계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룻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.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이
기뻐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쭉쭉 보입니다.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보아스라는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. 그것이 이제 2장 12절, 그 다음에 2장 20절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죠. 그러면서 이 헤세드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을 본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. 그것이 이제 4장 14절인데요. 이렇게 나오죠.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.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.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이 집에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에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긴 역사의 흐름을 두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랜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헤세드가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단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룻기는 이 구원의 계보 안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내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 룻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가 딱 언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.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남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이름 중에 이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딱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완전히 증명이 되죠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룻, 그리고 이 룻이 이방인이라는 그것은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, 전체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전조가 되는 것이 이 룻기라는 거죠. 사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이나 에스겔서 37장의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룻기가 그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룻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됩니다. 여러분, 룻기는 이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 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은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시기 전에 룻기 4장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에도 룻기의 중간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번 주에도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수고해 주시고요. 좋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